닥터즈 길 앤 미스터 하이드 다섯 번째 소비입니다. Why? 왜 would a man 한 남자 like 뜻 좋아하다 뭐뭐처럼 그 사람과 같은 한 사람이 would give 주려고 할까? His check. 체크, 수표. 그의 수표를 두부모에게 A criminal, 범죄인. 한 범죄인에게. And you don't know. 너는 알지 못한다. 리피트 세 가지, whether though. 웨더 뭐뭐인지 더욱 비로 뭐뭐이지만 if가 만약 뭐뭐면이라는 건 너무나 다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웨더 도우만 외우시면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그쓴 사람 of the check 그 수표를 쓴 사람이 살고 있는 지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 그렇지? 라고. 원래는 don't가 앞으로 나가야겠죠? 근데 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ask. 묻다, 요청하다 중에서 묻다겠죠? 물었습니다. asked. Mr. 어르신, 어르신 씨가.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 ask. 물어보는 것을. said. 말했습니다. His friend. 그의 친구가. In my experience, 경험, 경험하다. 그래서 경험이겠죠? 나의 경험 안에서 It's not good idea. 이것은 가짜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뭐가요?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To ask, 물어보는 것이. To는 중간에 나올 때 너무죠. 안 좋은 뜻입니다. Too many questions.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이. In case. In 안에 case, 경우. 원래 case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상자, little box인데요. 거기에 물건을 넣으면 말 그대로 상자가 되고요. 그 안에 생각이나 사건을 넣으면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경우겠죠? 어떤 경우에? The answers. 그 대답들이 are ugly, 추하고, and violent, 난폭한. Once. One은 앞에 있는 answer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 대답들인 경우에. 케이스가 명사죠. 뒤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그 대답들이 추하고 난폭한 것인 경우에는 But 그러나 I've studied. I have study 연구하다 연구했어. The place 그 장소를 a little 약간 study가 연구하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결국 공부나 연구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esn't seem 보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어. Like 뭐뭐처럼 한 집처럼 보이지가 않았어. There's 대여는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고 장소가 앞뒤에 나올 때 비동사는 있다, no, 하나도 없는 other, 이것 말고 다른 문이 있다, 하나도 없는 다른 문이 다른 문은 전혀 없다 The only person 모음 앞에서는 D라고 읽죠 Only, 이음을 시작하면 모음입니다 Only, 유일한 person 사람
유일한 사람. 사람 뒤에 후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죠. 관계대명사입니다. 니은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사용한다.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 지금 동사 뒤에 S가 붙었는데요. 동사 뒤에 S는 주어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person이 한 명이죠. 제대로 맞춘 겁니다.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 뭘 사용하는데요? That door. 그 문을.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문을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은 is이다. The man. 그 남자. 명사. I. 주어. I have just described. Describe. 표현하다. 설명하다. 내가 방금 describe 설명하다 설명했던 그 남자이다. To you 너에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 앞에 명사를 설명하죠. There. There는 동사 앞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앞뒤에 장소가 나올 때 있다입니다. 있다 three 세 개의 window 창문들이 있다. 어디에요? On the side. side 옆쪽 of the house 그 집의 옆쪽에는 앞에 물건이 나온 다음에 위치는 앞에 있는 물건을 설명합니다. 사람 뒤에 후는 사람을 설명하죠. 물건 뒤에 위치는 물건을 설명합니다. 앞에 창문을 설명한 말입니다. 어떤 창문? look down 보다 down 아래로 내려다보는 창문 onto 뭐뭐 위로 어디 위로 a small 작은 courtyard 안마당을 the windows are shut 그 창문들은 are shut shut 닫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닫혀져 있다 but 그러나 they 그것들은 창문들이겠죠 are always clean 항상 clean 깨끗한 상태이다. 깨끗하다. There's 동사 앞에 대어 해석하지 않죠? 있다. A chimney 굴뚝이 있다. To 또한 물건 뒤에 위치는 물건을 설명하죠. 어떤 굴뚝인데요? Is usually 평소에는 보통은 smoke 연기 명사는 동사 뜻이죠? 연기가 나다. 연기가 나고 있는 굴뚝. ing 두 가지, 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So, 그래서, somebody, some 어떤, body. 같은 말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must 두 가지, 뭐뭐에 야만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원모임에 틀림없다. 삶에 틀림없다. 되어 그곳에서. The two men, 그두 명의 남자들은 continue, 계속하다. 이로 끝나는 단어는 ed를 붙이지 않고 d만 붙이면 되겠죠? 계속했다. on. 동사 뒤에 on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했다 계속 좀 이상한데요. 계속해서 했다 their work 그들의 산보 산책을 then 그때 어르신이 broken 부서집니다. the silence 침묵 조용함을 silent, 조용한, 침묵한. silence, 침묵. Enfield라고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You're right. right 했던 네 가지 바로 권리 중에서 옳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다 옳죠. 너는 옳아. 네 말이 맞아. about 뭐뭐에 대해서 ask, 묻다. asking, 묻는 것.
not 안 묻는 것. She 오라. Too 너무 many 많은 questions 질문들을. However, 하지만 I want to ask, 난 원해 묻는 것을. The name, 그 이름을, of the man, 그 남자의 이름을. 사람 뒤에 who, 사람을 설명하죠. walked, 걸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므로 보통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걸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over, 뭐뭐 너머로. the child, 그 아이 너머로 밟고 지나갔던 남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Very well. 좋아. said 말했습니다. Enfield. Enfield가. He told. Tell told. 말하다 중에서 사람이 나올 때 뭐뭐에게가 저절로 붙는 단어 tell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었어. 뭐라고? 말해준대요. 네, 내용을 나타내므로 대신 써야 되는데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His name, 그의 이름이 was Hyde. Hyde라고. 이 책의 주인공이죠. The Dr. Jekyll and Hyde. 두 명의 주인공 중에 Hyde가 등장했습니다. Dr. Jekyll and Mr. Hyde. 다섯 번째 소비였습니다.